아멘. 오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 이런 말인데요. 요즘에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뭐 군대에서 하루가 머다않고 사고가 나서요. 총기 사건 났고 또 폭행 사건 났고 또 뭐 어젠가는 휴가 나온 군인들이 또 뭐 스스로 자살했다 그러고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우리 주변에 보면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뭐 계모가 아이를 폭행하고, 또 포천인가 거기서는 여자가 집에다가 고무통 속에다가 남자 죽인 시신이 두 개나 들어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 목숨은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은데, 집에서 키우는 개나 혹은 화초 같은 건 어떻게 하냐. 굉장히 귀히 여기죠. 예. 애완용 그 반려 동물이라요. 반려견이라요. 그래서 뭐 개 하나 여기는 게 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뭐 휴가 가가지고는 뭐 휴가지에다 버리고 온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은, 휴가 갈 때도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뭐 호텔에다가 입원시켜 놓고 가고 뭐 이런 데잖아, 그죠? 예. 집에 있는 늙은 부모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예. 강아지는 너무너무 잘 대한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사람에 대한 값어치를 잘 몰라서 그렇다. 사람의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1884년, 그러니까 뭐 오래전이죠. 1884년에 남태평양의 피지섬에 그 식인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가 값이 얼마인가 하면, 총 한 자로 그 당시에 살 수 있는 값이면 사람 하나 산대. 그럼 사람 하나 사가지고는 일도 시키고 나중에 잡아먹고 싶으면 잡아먹는 거예요. 그 정도였대요. 그런데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는 식인, 사람 먹는 풍습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누군가 알고요. 또 사람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그때서야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생명에 관한 존중, 생명 존중에 대한 거는 사람이 누구이고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것하고 직결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창조했는가?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했군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이제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이죠. 그거는 사람에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많은 생명체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면류관, 제일 보배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사람에다가 뭘 했는가 하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한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거가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등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2류, 3류가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도 굉장히 존귀한 인간으로 만들었지만은, 타락했을 때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 해서 그냥 끝장을 낸 게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몸을 입도록 그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애지중지하는 반려견은 어떻게 합니까? 반려견에는 그런 게 없죠. 부활한다 할 때 사람에 대한 부활을 말하지, 뭐 우리가 키우던 개가 부활한다든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값으로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러니까는 그 인간의 값어치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가, 우리가 이거를 충분히 알 때,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야말로 남의 생명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아프게 하거나 혹은 남의 사람이 죽어가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금지한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렇고 자기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라고 하는 존귀한 생명에 대해서는 해롭게 하거나 그 생명을 끊는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보면 뭡니까? 적극적으로 볼 때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나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남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을 쏟도록 하는 것, 바로 그 계명이 오늘 이 6계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금지 명령인데요, 여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를 말하는 거고 또 우리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동물과 육식에 대한 거 있죠. 동물에 대한 거, 도살을 할 수 있느냐 혹은 왜 육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인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살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 같은 데서 이제 뭐 방생을 한다 혹은 뭐 벌레 하나도 귀히 여긴다라고 할 때 그거는 살생을 의미하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해서 그거는 생명을 이렇게 해롭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동물이나 식물 중에서 유해하다, 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잔디하고 클로버하고 섞여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잎클로버가 행운의 상징이라 하죠. 그렇지만은 잔디밭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 네잎클로버는 그건 하나의 그 먹이사슬에 있어서요, 네잎클로버가 더 강해요. 잔디 다 죽어요. 그럴 때는 이게 유해한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이거는 뭐 행운이다, 그게 아니라 가보면 다 토끼풀 그 네잎클로버 해가지고 다 그냥 천지가 됐는데 잔디밭 다 망가지죠. 그 다음에 그 우리 외국에서 뭐죠, 황소개구리인가 뭐 이런 것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뭐 그 육식성 그 물고기들이 있어요. 뭐 배스나 이런 거 막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토종 무슨 뭐 피렴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막 다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민물고기 생태계가 다 망가지잖아.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는 생태계의 어떤 큰 혼란을 가져오거나 해를 갖게 되면 그거는 유해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스를 잡아라. 그런데 뭐 황소개구리나 이런 놈들이 워낙 번식력이 강하고 하니까, 그리고 막 그 잘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가져올 때는 식용으로 뭘 키워서 뭐 이용한다 이랬는데 생각이 짧았던 거지, 그죠? 풀어놓으니까는 막 전국을 다 그냥 해치고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하나도 못 잡아야 되느냐 얘기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그 피채 먹지 마라, 육식에 대해서는 피채 먹지 마라 그랬지, 그 동물 그거를 우리가 도축해 가지고 식용으로 쓰는 것에 관해서는 허용을 한 거죠. 예, 그랬는데 채식주의자가 돼 가지고 자기가 채식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뭐 소고기, 돼지고기 가공한 거, 축산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야, 너는 막 식인종이다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는 과연 과한 거냐 했죠.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존중이 여기는 것이지 뭐 벌레 하나가 사람하고 동등하게 존중이 여기고, 물론 그 생태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사람에 대한 생명 존중하고 벌레에 대한 생명 존중하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다르지 않는가. 왜냐하면 벌레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생육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드시고 복을 주신 그 사건이 우선에 있어서 우리의 이 계명이 말하는 관심 대상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형제도의 폐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사형제도가 폐지된 데도 있고요, 사형제도가 유지되는 데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형제도는 유지가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최근에는 사형을 집행을 안 했다죠. 그래서 사실상에 있어서 사형 폐지 같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흉악한 살인범이 이번에 그 군대에서 폭행을 해가지고 병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그게 뭐 자기가 음식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숨이 막혀서 병원으로 이송했더니 거기서 죽었다. 이래가지고는 치사죄. 예, 뭐 어떻게 좀 이렇게 건드렸는데 뭐 먹다가 죽었다. 때려서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그 형량은 굉장히 적지요. 근데 이제 그게 뉴스에 나오면서 막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멀쩡한 아이를 군대 보냈더니 집단적으로 계속 패가지고 애를 죽였냐 해가지고 이제 그 사건 수사를 다시 해라. 그리고 이게 고의성이 있었다. 사람이 죽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막 폭행을 했다면 그건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냐. 살인죄에 관해서 어떻게 하냐 할 때 그건 사형이다. 사형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형제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이 계명을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사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는 없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얘기냐 이죠.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입혔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저 사람한테 가서 네가 나 우리 아들을 죽였으면 나도 네 아들을 죽인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공공한 법적인 집행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제도로 가는 것은 뭐냐면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서 그리고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하면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런 엄격하고 공정한 법 집행의 한 방편으로서 사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한다는 얘기죠. 왜 남의 목숨은 10명 죽여도 자기는 귀하니까 살아야 된다.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공적인 법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법에서 볼 때 이거는 진짜 사형 중에서도 너무 재질이 안 좋다. 예? 이럴 때는 사형이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형은 안 된다. 거기에 해당하는 이 항목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비상적인 상황에서 전쟁에서 그 사람들이 죽고 사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전쟁 때 나갔는데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갑자기 육계명이 생각났어. 사람을 살인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저기 총을 쏘는데 내가 총을 쏠라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총 맞아 죽어야 되고 나는 쏠 수 없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전쟁을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전쟁에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을 가급적이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가만히 있는데 와서 우리 재산과 생명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나면은 전 세계가 뭐가 되겠어요? 전 세계가 악한 자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다 삼키겠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 국민과 우리 국가를 보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존하려고 그러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건 정당한 방어죠, 그죠? 정당한 방어를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혹 인명사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안 좋고 불행한 사건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전쟁의 목적이 국가를 보존하고 우리 가족과 우리 재산을 보존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해진 전쟁이었다면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여기 살인하지 말라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총도 쏘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어라. 이러한 계명으로 우리가 이것을 규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에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주 극단적인 평화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는 군대를 인정하지 않고요. 그 가면은 탄현역 앞에서도 그 전도 책대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 뭐야 밑에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루 종일 노닥거리고 놀고 있어. 전도한다고. 근데 수혈도 거부하지, 그죠? 예.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A형이면 A형 피를 받는데 그것도 거부하잖아. 수혈도 거부하고 집총을 거부하잖아요. 군대 자체를 거부하잖아요. 그거는 아니란 얘기죠. 아, 그거는 예수님이 뭐 이게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니들은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당 방어가 있어요. 정당 방어. 예를 들면은
칼을 들고 강도가 왔어요. 그랬는데 칼 맞아 죽으라고? 칼을 들고 와서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방어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칼을 들었으니까 내가 목숨이 위험하잖아. 그럴 때 만약에 내가 뭐 칼이 있었다든지 혹은 내가 무슨 권총이 있었다든지 해가지고 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방어적으로 뭐 칼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칼을 쓰면 내가 죽으니까. 자, 그랬을 때 일어나는 이런 그 생명의 문제는 이 살인하지 말라 해당 안 되는 거죠. 예, 똑같은 거예요. 자기 방어권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방어권이 예, 정말로 적법한 건가 이제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와가지고 맨손으로 야, 너 돈 있으면 내놔 이랬더니 내가 칼이 있었어요. 갑자기 칼을 꺼내가지고 맨손으로 돈 내놔라라고 협박하는 사람한테 그냥 칼로 찔러 죽였다. 그러면 그게 방어이 아니에요? 그거는 좀 방어라고 보기 어렵죠. 예? 상대방이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급속하게 가한 게 아닌데 내가 과잉방어죠. 그게 바로 과잉방어죠. 그렇죠? 예, 과잉방어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방어라고 인정이 되어진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그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시골에 농사를 하는데 농사도 이제 값이 안 나가는 게 있고 값 나가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몇 년 동안 이렇게 뭐 인삼 농사를 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확 다 쓸어갔어. 예? 혹은 뭐 장래삼인가요? 산삼 있죠. 재배하는 산삼. 이런 게 있는데 와서 싹 다 쓸어갔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추밭을 해놓고, 막 전기, 막 고압 들어가는 전기선을 다 감아놨어.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이 호기심이 나가지고, 아, 이게 고추가 맛있겠다 해가지고는 하나 딸라 했다가 만약에 고압선에 감전돼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 정당방어일까? 그런 문제 있죠. 그래가지고는 뭐 산에서 뭐 이렇게 짐승들이 내려온다 해가지고 뭐 전기, 예? 철책 같은 걸 해놨는데 느닷없이 뭐 동네 사람이 거기 가서 감전돼서 죽는다든지 이런 걸 보면 그 생명의 존중이 있죠. 그죠? 예, 생명의 존중, 그냥 돈 얼마를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었다라고 할 때 그런 게 과연 정당 방어에 해당하겠는가? 이제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말 그대로요. 정당 방어. 정당 방어를 위해서는 그거는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실치사가 있겠죠. 과실. 실수로 하는 게 있죠. 실수. 예, 실수로. 그러니까는, 실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도끼 있죠. 도끼.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다가 그 도끼 자루에서 도끼 날이 빠졌어요. 근데 그놈이 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됐게도 그 사람이 크게 다쳐서 죽었다. 이런 경우는 일을 하다가 일어나는 그 과실입니다. 고의성이 전혀 없어요. 고의성이 전혀 없는데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다라고 보기에는 그건 의도적인 살인 아니죠. 의도적인 살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음주운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음주운전 같은 거는 고의성이 예측이 되는 겁니다. 내가 술 먹고 운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게 예측이 되고 법에서도 하지 말라 해요. 그랬는데 그냥 술 기운에 내가 막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람을 치워서 죽였어. 이런 경우에는 이게 과실치사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굉장히 위험한 행위를 했고 하지 말라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려워요. 네, 단순한 실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나는 일상적인 일을 했는데 갑자기 전기가 딱 나가더니 뭐 엘리베이터가 추락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 같으면 의도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 사건이 났다 이럴 때는 그게 이제 실수라고 보겠죠. 그죠? 그래서 뭐 실수한 죄에 대해서도 너는 살인죄를 적용해 가지고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이 계명이 거기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예, 고의가 아니라 우연히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이 죽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내가 고의성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도피성까지 도망을 가야 돼. 빨리.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잡아다가 재판을 하는데 충분히 자기를 변호할 수 있도록. 근데 도피성이 안 들어가면은 고의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붙들리면은 맞아 죽어도 잘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내가 실수였다고 할 때는 충분히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숨으면 정당한 재판을 따라서 그 진위의 여부를 가릴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해당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격을 알고 이 얘기 한번 했다. 그러니까는 뭐 전쟁도 하지 말고 뭐 방어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죽으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과연 도대체 무엇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그야말로 남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예, 내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뺏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혹은 내가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야. 그러니까 내 기분을 풀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남의 생명을 귀히 여겨라. 남의 생명 귀히 여겨라. 그래서 상대방의 생명에 대해서 어떠한 해로운 행위를 해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다 금지하는 거다. 당연히 그것이 핵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자살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교통사고 엄청 많다든지. 혹은 이 자살률이 굉장히 많다든지, 혹은 또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과로해서 스트레스로 죽는, 일하다가 스트레스로 과로해서 죽는 경우 많다든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소위 말해서 선진국에 진입하는 나라들 중에서는 이 기록이 나쁜 기록들이 다. 근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출산을 안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목숨 걷는 걸 너무 많이 해요. 자살률 높은 게 진짜 문제예요. 이게 이제 그 만족도라든지 그 국민의 행복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죽했으면 자기 스스로 살기 싫어서 목숨을 끊는 걸 할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생명의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다. 그래, 그 미우라 아야코가 그랬죠. 자기가 척추결핵으로 너무 고통스러운데 뭐 전신이 마비돼가지고 대소변도 다 받아내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또 옆에 있는 부모 형제들한테 신세를 끼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그랬어요. 생명은 네게 아니기 때문에 네가 죽고 살고를 고민하고 결정 내리는 게 아니다. 그 큰 은혜를 받았대. 그러니까 잘 깨달아 보면 알 거예요. 그죠? 깨달아보면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 하더라도 내 생명이 내가 나오고 싶다 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없애고 싶다 해서 없앨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 나에게 있지 않다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안락사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뭐 그냥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그냥 깨끗하게 죽어버리자 해가지고는 아유, 나는 이제 죽고 싶어요. 사인을 주면은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딱 죽여주는 거, 남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으면 다른 상대방이 죽여주는 거. 그리고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거를, 만약에 법으로 허용한다 그러면 그냥 나 죽고 싶어요. 그러면 주사 놓으면은 그냥 잠자듯이 싹 죽는 거죠. 그죠. 그런 거를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편하게 죽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죽는 게 복은 복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요, 내가 뭐 편하게 죽고 기쁘게 죽고 좋게 죽고 나쁘게 죽고 이런 게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역 밖의 문제잖아요. 우리 영역 밖에 있는 문제를 우리는 그렇게 소망을 할 뿐이지 내 스스로가 내가 죽는다 혹은 나를 안락사 시켜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인위적으로 그 문제를 판단해가지고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이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 자살률 같은 게요, 가난한 나라가 자살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릿고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못 살고 힘들 때가 있었죠. 예, 그때는 자살이라는 얘기를 잘 듣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요, 제일 잘 사는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고요, 나름대로 막 2만 불이 넘어가지고 나름대로 다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죽는다 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그 자기 생명 가치에 대한 붕괴죠. 자기 생명 가치에 대한 붕괴입니다. 네, 결코 이게 가난하다 해서 자살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몸이 아파서 자살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장애인들 중에도 보면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예? 장애는 불행이 아니라 불편합니다. 뭐 이래가지고는 나름대로 굉장히 그 행복하게 예, 사는 사람. 교황건도가 난린데 그 음성의 꽃동네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살던 분들 중에 지금 교황한테 만나서 할 말 있다 해가지고 막 대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꽃동네가 장애인들이나 이렇게 뭐 노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천국이다. 거기 가기만 하면 다 해준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해서 거기가 완전히 천국은 아니다는 얘기지. 뭐냐면 자기 결정권이 없다. 자기 결정권이. 그러니까 너무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걸 하다 보니까 똑같은 그런 룰을 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권, 소위 말해서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먹고 살아 죽진 않아. 그렇지만 내가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게 허롱이 안 되는 단체 생활에서 강압적인 게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막 십몇 년을 살았는데 밥은 먹었지만은 나는 뭐 한 번도 나와서 자유롭게 뭐 제주도 여행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는 그런 걸 알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뭐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는 장애인이 되더라도요, 정말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기다려지고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지가 멀쩡한데도 그냥 스스로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건강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돈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 가난하지만은 그냥 막 있는 대로 애를 놓잖아요. 일곱이든 여덟이든 간에. 그런데 뭐 부잔데도요, 애 하나 놓는 거를 너무 힘들어 해. 그래가지고 또 애도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수틀리면 자기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 가치에 대한 문제지 우리가 고통스럽거나 힘들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냥 죽거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어기는 계명으로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낙태 금지입니다. 낙태 금지. 그러니까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는 의학적으로 볼 때 낙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산모의 위험이 아니라 자기가 가서 엉뚱한 짓을 했어요. 예? 재미를 봤어. 근데 떨컥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책임 못 지겠다 해가지고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태중에 있는 아이를 없애버린다든지 또 의료기관에서 그거를 돈 받고 막 한다든지 돈벌이 수단으로 이래가지고는 생명을 경솔하게 여기는 모든 의료 행위, 불법 낙태를 막 해나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계명에 해당하는 해서는 아니 되는 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 편의주의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게 해라. 만약에 낙태가 입법으로 가능하다, 법으로 허락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 생명을 과연 귀히 여기겠는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면 장기 이식이 허용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 장기 이식이라는 게 뭐냐면 뭐죠? 팔고 사는 거 있죠. 네. 팔고 사는 거가 허용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돈은 좀 벌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간이 안 좋은데 나는 재벌이에요. 근데 저 사람 간 떼가지고 와서 돈 가지고 사서 내가 살 수 있다면 그런 거 있죠. 예? 장기를 사고 파는 거 있죠. 그거가 인도 같은 데서 허락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중국 같은 데서 비밀리에 막 하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간이 안 좋아가지고 막 다 손 쓸 수 없는 분들은 중국 가면은 간이식 막 남의 것 막 하거든요. 막 사가지고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결국에는 뭐냐면 생명 존중의 원리보다는 돈 많고 적음의 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영리병원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에 있어서는 원자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원전, 핵발전을 하게 되면
전기를 뭐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면이 있죠. 근데 그게 잘못되는 날에는 다 재앙이 와가지고 다 망해버립니다. 그거는 뭐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매매가 그 법적으로 허락된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갖다가 막 팔걸요. 실제로 인도 같은 나라에서 그런다 하더라고. 애가 태어나면 너무나 이게 살기가 힘드니까 자기 아내가 낙태를 해가지고 출산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편이 콩팥을 떼서 팔아. 콩팥 떼가서 판 돈 가지고 자기 부인 낙태 시술을 해가지고는 애를 없애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의료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요. 그거를 과연 가능하다고 해주는 것이 이 계명에 맞는 거냐라고 할 때 예, 불법한 생명을 없애는 이런 행위는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에 해당한다. 생명 존중이 첫 번째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단순하게 육체의 생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요. 명예나 그 사람의 어떤 진실 이런 거를 아주 그냥 매장시켜가지고 죽게 만드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수학여행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반에 수학여행을 가는데 여학생 반인가 봐. 굉장히 가난한 애가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수학여행을 못 가요. 이렇게 됐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그 반에서 친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러면 수학여행 비용을 댈 테니까 가자 해서 갔대요. 갔다 온 것까지는 잘했어. 근데 갔다 와가지고는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애한테 그랬어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수학여행 갔다 와서 받을 돈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학생들이 얼마를 이렇게 걷어가지고 뭐 담임선생님을 주려고 했든지 뭐 무슨 사건이 있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애한테 말한 거예요. 당사자한테. 그리고 애가 학교를 안 왔어. 가봤더니 자살해 죽었대. 창피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그 말 한마디가 뭐예요? 말 한마디가 아주 그냥 사람을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차라리 수학여행을 그냥 안 갔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친구들 덕에 갔다 왔는데 너 때문에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그 학생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사춘기 때 그럴 수도 있는 거 잘못 생각해서 가난한 것도 죄인데 억울한데 그것까지라도 죄를 뒤집어 쓰게 되면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그게 최진실 사건 때 인터넷에다가 혹은 증권회사 이런 데다가 돌아다니는 찌라시라 아주 그죠? 막 밑도 끝도 없는 소문 있잖아요. 뭐가 어떻더래 해가지고 뭐 최진실이 뭐 사채를 많이 해가지고는 사람들 말이야. 이자 많이 받고 뭐 어떡어떡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막 그 가정사가 복잡해 죽겠는데 말이야. 자기를 그렇게 남의 고리대금 해가지고 막 먹고 사는 사람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등등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자살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난리가 났죠. 그죠? 이게 왜 뜬금없는 말들을 하냐. 소문을 내고 인터넷에다가 막 띄우고 이런 걸 하느냐 해가지고 이거는 그야말로 남의 명예나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 똑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면 벌 받는다. 이래가지고 뭐 최진실법이라고 일명 그런 법을 정했어요. 그러니까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해가지고 상대방을 죽을 정도로 아주 곤란하게 빠뜨린다든지 혹은 뭐 없는 소문을 내가지고 아주 사람을 아주 괴롭혀서 죽게 만든다든지 이런 거 다 해당이 되는 거다. 그냥 여기 있어서 보면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표현돼요. 그래서 적극적인 면에서 보면은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어. 네, 분노하고 살인하고는요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마음에 간음을 하는 것은 이미 간음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마음의 의도 자체가 간음을 하려고 했으면 너는 간음한 행위다 이렇게 본 거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막 어쩔 수 없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살인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성경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만족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미움이 그냥 극도로 올라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막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도 다 여기 살인에 해당하는 것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그 분노가 올라오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기 질투예요. 시기 질투야. 내가 기분이 나쁜 것도 있고 괜히 그 남을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두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뒤에 가서 저 사람 나쁘다 얘기하고 없는 것도 막 얘기하고 막 온갖 얘기 다 하잖아요. 시기 질투.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만족을 하고 내가 평화로운 상태가 되면 이 계명을 잘 지켜요. 그런데 내 거는 작아 보이고 남의 거는 커 보이고 우리 남편은 못나 보이고 남의 남편은 뭐 멋있어 보이고 우리 자식들은 다 그냥 그런데 또 남의 자식들은 다 부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해서는 하나도 인정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커 보이니까 그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걸 해서 불평을 하고 그걸로 해서 미워하고 그 가지고 막 분을 품고 가지고 막 화풀이를 하고 다 살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자녀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랬는데요. 반대가 뭔가 하면 자녀들을 분노케 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예? 기도는 고사하고 말이에요. 자녀들을 분노케 하는데 그 분노 어떻게 하냐면 부모 다 대물림 하는 거죠. 그죠? 부모가 못났으니까 자녀한테 아주 그냥 보상심리로 원하는 거야. 나는 미스코리아가 못됐어. 그러니까 너는 미스코리아가 되라.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모가 대리만족을 하려고 해요. 대리만족.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걸 요구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걸 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냐면 애들 갖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놔두면 훌륭하게 될 아이들도 부모한테 잘못되면 이게 자존감이 없어지잖아요. 예? 나가서 맨날 너 나가서 죽어라 죽어라 옛날에 막 말 함부로 할 때 집에서 부모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 너 막 나가서 죽어라 그러면 그런 말을 듣고 평생에 그게 사람의 그 인격이 형성되고 사람의 그 성품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나중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진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에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부모가 그냥 자녀한테 항상 막 저주되는 말 그리고 기대가 안 되는 걸 기대해가지고는 그 막 부담을 줘가지고는 자녀들을 막 이렇게 짓누르는 그런 그러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육성해가지고 잘 키워내고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를 잘못 만나면 애들이 죽어요. 애들이 사실은 아무 죄가 없잖아. 그 포천에 그 살인사건 있잖아요. 그게 아직 뭐 확실하게 다는 모르는데 하여튼간에 뭐 거기 한 사람은 자기 남편이 들어가서 죽어 있는데 뭐 10년 전에 죽었다는데 그 자기 말로는 그죠. 그리고 또 한 남자는 한 1년 전인가 사귀던 남자인데 갖다 죽여가지고 다 고무통에다 넣어놓은 거야. 근데 어떻게 예를 들면은 10년 전에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장례하기 뭐하니까 갖다가 집에 넣어놨다는데 하여튼간에 여자들이 무서워요. 바퀴벌레 보면은 아 그러고 막 겁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예를 들면 남편을 죽였던 남편이 죽어서 갖다 넣어놨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백골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말이에요. 10년 동안 고무통에다 넣어놔가지고 한 집에서 지냈는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막 그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온갖 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게 그 남편의 아이가 아닌 8살짜리 아이가 있었다며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게 이웃에서 신고해가지고 사건이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 8살짜리 아이는 그럼 뭐예요? 그 집에는. 예? 막 그 시신이 있는 그 집에서 애가 출생을 해가지고 그거 8살 될 동안에 그거 거기서 자랐다는 얘기예요? 끔찍합니다. 끔찍해. 도대체 이게 헤어날 수가 없는데 잘못하면 부모가 그래 버리면은요 자식들도 대물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분노, 시기, 질투 하여튼간에 남을 죽일 정도로 목을 졸라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라요 학대해가지고 괴롭히는 것도 다 죽이는 살인행위에 근접할 수 있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런 모든 것에 관해서 하지 말도록 해라는 얘기죠. 이런 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꽃 피는 거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길거리 가다 보면 노란 꽃, 빨간 꽃, 보라 꽃, 온갖 꽃 다 있어요. 예? 여름 꽃들이 화려해요. 또 보면은 또 봄에 봄 꽃들은 또 나름대로 굉장히 또 반가워요, 그죠? 예? 가을 되면 단풍이 들고요, 국화가 피고요, 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거든요. 근데 그 아름다운 생명이 꽃을 피우게 되고 생명이 귀여김 받는 이런 걸 하게 되면 진짜 사는 게 재밌죠.
근데 사람의 생명이 막 쓰레기통에 들어가거나 사람의 생명이 짓밟히거나 막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재미 하나도 없고 지옥 같은 세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생명 존중형이라고 하는 개명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겠고 우리 삶의 바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요, 살인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남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남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하나님 안 믿겠고 너 때문에 교회를 안 가겠다라고 만드는 거가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소자아이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했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을 게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적어도 저 사람에게 있는 돈을 뺏고 먹을 거 뺏어가지고 죽이게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야, 너 같은 사람 보면 나는 예수 안 믿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상대방을 아주 영적으로 죽이는 행위, 예, 이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제일 핵심 뭐냐면 이단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예? 성경을 아주 오해를 해가지고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혼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이단,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거 있죠? 그거는 살인한 거 똑같아. 다른 사람을 이단으로 끌고 가는 거 살인한 거 똑같아.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손상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계명에서 말하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많이 전해야 돼요. 사람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당신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영적 생명력을 얻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특별히 십계명 같은 거는요 하루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복받는 길이 뭔가를 정말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귀히 여기라 했는데 생명 귀히 여기는 데 있어서 해야 될 게 뭔가. 첫째로는 그 안전하지 않고 생명을 해치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요 가차없이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됩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 났을 때 그랬어요. 우리나라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고. 그리고 뭐 수원에서 뭐 조선족인가요? 여성을 살해해가지고 막 토막낼 뿐만 아니라 뭐 거의 뭐 인욕을 어떻게 할 정도로 잔인한 사건이 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계모가 뭐 애를 학대해가지고 어떻게 죽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뭐냐면 이게 생명을 보호하고 이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얼마나 많이 그 구호를 외칩니까? 그러니까 그 안전에 관한 거, 생명에 관한 거가 우선순위에 돼야 돼, 우선순위.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요, 그 음식도 제가 며칠 전에 그 김밥 천국을 갔어요. 서울 나가가지고 우리 아이하고 밥을 먹는데 마땅치 않더라고. 그래서 김밥 천국을 갔는데 가니까 4,000원이야. 비빔밥 4,000원, 뭐 된장찌개 4,000원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뭐 강남에도 4,000원짜리 밥이 있네. 그래서 우리 만나오리 3,000원인데 야, 이거 비슷하다. 근데 막 메뉴도 막 진짜 천국이잖아요. 온갖 게 다 있잖아. 그래가지고는 좀 이렇게 되게 만족이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딱 기다려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저는 먹어본 게 별로 없어가지고 김밥 천국 가면 그냥 비빔밥이요. 비빔밥을 시켰는데 이상하게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계획과랑 다른 거야. 그래서 올라온 나물도 분명히 들어있는데 뭔가 이렇게 막 푸석푸석하고요, 거칠어 막 콩나물 막 이런 거 막 억신 거 이런 거. 그래서 또 간이 제대로 안 돼서, 간이 고추장 간이 좀 제대로 돼야지 그 비빔밥이 되는데. 그래서 뭐 앞에 있는 된장 떠먹고 겨우 먹었어요. 근데 그 된장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먹을 때 처음에는 맛있는 것 같은데 나중 가서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된장이 싹 식을 때 되니까 또 맛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배가 부른 다음에 남은 쌀을 이렇게 보니까 쌀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그랬거든. 이 4,000원짜리 쌀은 어느 나라 쌀이고 이 모든 이 식자재는 도대체 어떻게 오는 것일까? 임대료도 내고 모두 다 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또 24시라 하더라고. 24시간 어떻게 김밥집이 돌아가는지 굉장히 궁금했어.
근데 먹고 나서 느낀 소감은 뒷맛이 그래 좋지 않구나. 배고플때는 몰랐는데 먹고 나서 딴 소리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만나홀에서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만나홀에서는 숟가락을 놔도 여전히 좋았다는 느낌이 들죠. 이런 걸 두고 자화자찬이라 합니다. 근데 만나홀 밥을 먹고 나면 숟가락 놨다 해가지고 이 쌀이 의심스럽다든지 혹은 뭐 여기다가 뭐 간한 것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나가서 보니 그렇더라. 그러니까는 좀 의심스러운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왜? 식으니까 막 금방 막 김치 뭐 볶음밥도 막 식으니까 막 이상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안전에 가는 건데요. 음주운전 하지 말고 뭐 음주운전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하는데 불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위험한 게 생기지 말으면 안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는 굉장히 신경을 써요. 엘리베이터도요. 안전검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안전검사 계속 해야 돼요. 근데도 문 닫을 때 찌그럭찌그럭 소리 나잖아요. 그럼 막 불러다 하는 거예요. 그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저게 갇히면은 전화를 하면요. 우리 교회 사무실이 아니라 저쪽에 그 본부에서 받도록 해 있어요. 그것도 돈 많이 들여져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만들었대요. 왜냐하면 우리 사무실에 사람이 없는 데가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갇혔어요. 전화하게 되면 저게 저쪽에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거기 본부 센터가 있는가 봐요. 그런 데로 이렇게 전화가 연결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도 중요하지만 법을 만든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법 정신이죠. 그러니까 생명 존중이에요. 자동차 왜 과속하지 말았냐 하면은 과속해가지고 사고 내면 사람 다칠 가능성이 많은 거고 음주운전이냐면 음주하게 되면은 사람이 흔들흔들해가지고 이거는 십중팔구 사고를 내는 거고 세월호가 뭐 불법으로 개조를 하게 되면 예? 그게 평형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회복이 안 되면 보건력이 문제가 있으면 그냥 깔아앉는 거고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얼마나 그 귀한 것인가.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그 위험한 거 하지 말하잖아요. 묘기는 묘기인데 그 묘기보다가 TV 보면 그러거든요. 이런 묘기는 어린이들이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TV에서 보실 필요가 없는 거야. 안 그래요? 아, 그런 거 막 보다가 애들이 이상한 거 해가지고 안전사고 막 나고 그러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예? 위험한 일 말이에요. 그래서, 귀히 여기도록 해라.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이 남의 생명을 존중 여기고 라고 하는 게 대해서 이거는 교육하고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고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아이들이 이렇게 야채나 채소를 먹으라고 하면 애들이 잘 안 먹거든요. 뭐 상추 뭐 이런 거 애들 콩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 그죠? 애들이 식성이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입맛이 그렇게 안 되면 잘 안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베란다에다가요 수경재배 해가지고 뭐 텃밭이 없어도 베란다에다 수경재배를 해가지고 상추를 기르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뜯어다 주면 자기가 뜯어와서 네가 먹으라고 하면 애들이 먹는데 집에서 해보세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꽃 하나도 자기가 물을 주고 꽃을 피우는 걸 보면요. 그 굉장히 귀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게 되면요. 꽃이 피면요. 가서요. 꺾을 줄만 알지 꽃을 보호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집에서 학대받은 아이들이 와서 또 남을 괴롭히고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존중 여기는 거에 관해서 경험을 많이 해야 돼. 그 진짜 우리나라가 저 부러워야 되는 것 중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전국민 운동이 걷는 거예요, 그죠? 진짜 좋은 겁니다. 근데 걷는 건 개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더 좋은 건 뭐냐면 단체로 할 수 있는 팀 운동이 있거든요. 팀으로 해서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런 운동 하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은 환경에 들어가려면 야구팀이나 축구팀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어릴 때 가서 그냥 공 차고 같이 그 규칙이 있잖아요. 그 시합을 하고 또 팀원이 돼가지고 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아이들이 크면요 그렇게 흉측하고요 막 자살하고요 가서 패서 남 죽이고 이런 거요 하라고 그러지 잘 못할 겁니다 아마. 예? 하라고 그러지 잘 못할 거예요. 그 땀을 흘려보고 그 다음에 성취감도 얻어보고 그 다음에 팀으로서 자기의 역할도 해보고 또 서로 존중하게 되잖아요. 예? 골키퍼가 딴짓하면 골 다 먹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거 해보고 이렇게 참 그게 뭐냐면 생명 존중이죠.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고 나서 그랬다니까요, 대통령이. 아, 군대, 군 내무반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 시설이 아니라 생활 공간이다. 그렇게 바꾸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 말은 그게 간단하지. 군인들 잡아두는 그 젊은 애들이 군대 가가지고 자유가 없는 가운데서 그거 하려고 보니까 어떤 일이 막 벌어지겠습니까, 거기 지금. 그런데 수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생활 공간으로 바꾸도록 해라. 말은 그런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됩니까, 일단에는. 그래서 내무반도 개인 침대하고 벌써 제가 91년인가 그때 제 대학생들 가르칠 때요. 그 군대 가서 카추사를 갔는데 용산에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용산에 한번 놀러와요 해가지고 가서 거기 식당 가서 막 스테이크도 먹고 자기 내무반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제가 카추사 안 가봤지만은 방 보여주더라고. 근데 보니까 한 방에서 2인이 지냈는데 각각 침대로 지내더라고. 내무반이 넓어요. 그런데 거기에 침대 두 개가 있는데 하나하나 각각 둘이서 딱 지내는 거야. 근데 막 흑인 애들 냄새나고 그러죠. 또 무식하잖아. 그치만은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보면은 한 내무반에서 막 앉혀놓고 막 먹이고 먹게 하고 패고 막 이런 게 되잖아. 그러니까는 사실 그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지도 모르고요. 설령 그걸 한다 하더라도 그런 그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정말 귀역이고 막 이렇게 이뻐할 수 있는 그런 거가 평생의 훈련이 돼야 되는 거지. 예?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게 좋은 그런 게 주어지더라도 그런 그 생명 존중력이나 애정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이 계명들을 쭉 보면 생명 존중력이라 나 자신을 귀히 여기고 우리 가족을 귀히 여기고 우리 이웃도 귀히 여기고 그래서 해가 되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생명 존중력이라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협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귀히 여김받고 생명이 존중여김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계명대로 정말 복 있는 생명이 넘쳐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우위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가는 길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대로 생명 귀히 여기고 절대로 해롭게 하거나 또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그것을 이웃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